안녕하세요. 알렉스 처이입니다. 여기에 보면 죽은 소나무가 있는데요. 이 죽은 소나무에 제가 새 생명을 한번 불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보면 소나무 요 홈에 지금 제가 미리 좀 밑작업을 해왔는데요. 요 끝부분만 제가 좀 남겨놨습니다.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. 여기는 제가 다 홈을 다 팠고요. 팠고 그리고 물이 더 새지 않게끔 방수 처리를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. 거기에다가 이 테라브릭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할 건데요. 테라브릭을 이렇게 뭐 손으로 짜게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. 그렇게 해서 요 사이에다가 테라브릭을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사이에다가 테라브릭을 넣고요. 그리고 이끼를 이렇게 좀 덮어줍니다. 이끼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살짝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은 이제 어느 정도 넣었고요. 여기다가 좀 더 멋진 생명약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마지막 피니싱 터치를 이렇게 이제 뿌려주시고요.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 작기 때문에 물은 거의 매일매일 좀 주시면, 시간 날 때마다 좀 주시면 꽃을 조금 더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끼도 훨씬 더 파릇파릇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. 갖고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테라브릭을 이용한 디자인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렉스 처이였습니다.